어느덧 습관이 된 이 시간 정신없이 또 하루 잘 버텼구나. 오늘은 가볍게 맥주로 속을 달래보자. 어차피 또 언술이니까. 어려운 시간 빼서 왔어요. 저기요. 아니, 뉴스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, 당시? 여러분들은 침묵을 4초간 했어요. 라디오에서 침묵 4초한 게 있어요? 아. 야. 오, 이게 또. 아, 대박이다. 저는 또 게스트 입장을 처음 봤는데 대본이 바뀌네. 대본이 바뀐다. 이거 정말 치밀하고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다. 이게. 그래, 그래. 어마어마하네. 자,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이번 주 이별 박물관 스페셜 게스트 준일 씨입니다. 방문. 아까 왜 두 번밖에 안 불러줬어요, 오빠? 아, 준일 씨가 너무 바쁘다 그래요. 아, 저요 하나도 안 바빠서 집에 있다 왔는데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, 진짜. 오늘 방송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. 유일하게 아, 저한테 덤빌 수 있는 여성분이라. 부모님은 좀 친하시군요, 우리. 저희 같은 회사였어요. 아, 세임 컴퍼니예요. 그리고 이제 아, 지금은 아니고. 준일 씨가 정말. 정말 작았을 때, 애기 때 있죠. 맞아요. 기타 처음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했어요. 아, 연습생 때부터? 저는 이미 데뷔한 상황이었고. 그쵸, 그쵸. 그때는 오빠 애기였잖아요. 나도 애기인데? 더 애기. 같은 애기. 애기인데 좀 센 척하는 애기였죠. 아니요. 엄청이요. 엄청이요. 센 척이 아니라 난 그냥 싫은 걸 싫다고 한 거예요. 아. 그치, 솔직한 편이었죠. 그냥 솔직한 아니에요. 난 얘기했어요. 나 싸움 잘 못한다고. 싸움 잘해. 아니, 싸움 잘해. 약간 그럴 스타일 알죠? 한 대 맞아도 내 할 말 다 하는 애들. 그리고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 꼭 때려야 되는 애들. 그래, 그런 애들. 그런 스타일이에요. 난 싸움 잘해. 진짜 아닌 것 같아. 나 중구이촌동 망치 출신이야, 망치. 망치 진짜. 뿅망치.